예, 안녕하세요 유튜브 학생들 DC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리뷰할 제품은 드디어 제가 로지텍 키보드를 처음으로 사보네요 여러분. 아, 로지텍 키보드 이제 기계식 키보드 여러분 청중 이번에 새로 나온 겁니다. 저번 달에 나왔어요. 6월 달인가 G41쌍 이게 카본 있고요. 흰색깔 알루미늄 뭐 두 개가 있던데 저는 카본으로 했습니다. 아, 너무 색깔이 예쁘고 너무 예쁘게 생겼더라고. 드디어 제대로 된 기계식 키보드를 하게 됐네요. 원래 여러분 G프로가 했어요 여러분. 원래 유명한 거는 로지텍 기계식 키보드. 근데 제 취향이 아닙니다. 생겨먹은 것 자체가 제 취향이 아니에요 G프로는. 차라리 G프로를 쓸 바에 저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그냥 대키보드나 아니면 뭐 좀 명품 키보드 있죠 여러분. 레오폴드 그런 걸 쓰고 말지.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온 얘는 이제 로지텍 키보드 여러분 모든 키보드가 원래 묻혀 있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전부 다 바깥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키보드 청소하기 편하게 이렇게 생긴 게 뭔 게 커즈 제품들이 이렇게 생겼죠.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 그리고 색깔도 너무 예쁘게 잘 나왔고 여러분. 그리고 이제 아주 귀하게 이미지 보니까 아주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로지텍이다 보니까 박스 자체가 여러분 그냥 명품명품스럽죠. 박스 자체도 명품명품스럽습니다. 얘는 여러분 축이 로멀 G축 기계식 키보드 축이 들어가 있네요. 얘는 뭐 여러분 흔히 아는 뭐 체리시 키보드 그런 게 뭐 이제 뭐 오테미오 청축 그런 게 아니에요. 저기 아마 로지텍에서 개발한 축인가 그럴 거예요. 아니면 저 회사가 뭐 따로 있던가 자세하게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로지텍 키보드 중에서 유일하게 체리축이 들어간 건 여러분 G610뿐이 없어요. G610. 근데 그건 옛날 버전이죠. 생겨먹은 것도 안 예뻐요 우선은. 우선은 얘가 제일 예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와 예쁘다. 예쁘죠. 딱 봐 색깔이 너무 예쁘더라고. 와, 진짜 이런 재질 색깔 내기가 키보드가 잘 없거든요 여러분. 그냥 반질반질하는 뭐 알루미늄 아니면 쇳덩어리 판때기에다가 저런 거 얘는 진짜 색깔 하나는 오지게 예쁘네. 요렇게 생긴 색깔이 여러분 이제 비싼 키보드 중에서는 한 개 더 있죠. 제가 쓰고 있는 덱 만텔라가 딱 요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재질이 마감 재질이 색깔이 포트가 두 개나 있네. 오 가격은 여러분 생각보다 그렇게 안 비싸요. 로지텍 거 시고는요 10만원입니다 99,000원. 그렇게 생각보다 뭐 20만원 가까이 안 넘어가죠. 야 키보드 예쁘다. 뜯어야겠지? 이건 아무래도 여러분 제가 쓸 것 같아요. 이야 쩌네. 이야 더 없나? 여기 보시면 이게 키캡이 더 들어가 있네요. 와 근데 이 키캡 여러분 게이밍 키캡을 해서 이상하게 생긴 거예요. 이상하게 한번 봅시다. 이야 여러분 이게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제 키캡 자체가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비싼 마감 재질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제일 비싼 마감 재질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때 아수스 키보드에서 이제 제가 리뷰했던 거 있죠 여러분.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마우스에 들어가는 재질 중에서 제일 비싼 플라스틱. 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아, 진짜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마감 재질 보이시죠? 이 뭐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좋은 마감 재질 보이시죠? 빛반사되는 거 딱 보면 아 저기 비싸고 안 비싸고 어떤 마감 재질 보이시죠? 아주 비싼 마감 재질입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돼 있고 여러분 한번 뒤에는 뭐 이런 식으로 생겼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는 뒤에다 여러분 마감 재질이 아주 훌륭합니다. 아, 좋네요. 와 그럼 이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비싼 역시 키보드는 옆에 뒤에 이거 무슨 방지 이제 미끄럼 방지 패드죠. 요 끝에 이렇게 고무가 붙어 있습니다. 요 끝에 싼 것들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바로 미끌립니다. 역시 비싼 키보드 나타나네요. 여기 보시면 G마크 쪽에서 LED가 들어오겠죠. 요거는 뺄게요. 안 떼지니 이게 장갑이라서 제가 자
와, 선 보십시오 여러분. 아, 선마감 비싼 키보드는 딱 봐도 여러분 덜, 비싼 키보드는 선마감이 전부 다 이렇게 돼있어요 여러분. 천으로 이제 좀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아주 한마디로 꼬임이 없습니다. 꼬일 수가 없어요. 이게 보통 가격대가 이제 한 10만원짜리 넘어가는 키보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제 키보드 선마감 재질이죠. 요런 게 이제 커세어가 잘 돼 있고, 그리고 앞에 이번 아수스 것도 잘 돼 있었죠 여러분. 아주 굵습니다. 포트는 두 개입니다 여러분. 끝에 보시면 G마크라 새겨져 있네요. G마크라 돼 있고 포트는 두 개. 한 개는 USB 아무래도 보이겠죠. 한 개는 키보드고 USB 건데 어디 있니? USB 포트? 아 여기 있네. 한마디로 뭐 이제 USB 같은 거나 꼽을 때 귀찮을 때 이제 컴퓨터 가기 귀찮을 때 여기다가 뼈 꼽으면 된다 그 말이죠. 와 훌륭합니다. 훌륭해. 아주 잘 돼 있네요. 우선 여러분 이게 기계식 키보드인데 야 이게 여러분 흔히 아닌 여러분 흔히 하는 이제 그 체리축 그런 거랑 생긴 게 완전히 달라요. 얘네들은 그냥 이게 축이 뭐 적축 그런 개념 없어요. 기계식 막 끼맞은데 왜냐면 아까 뜯었을 때 보셨겠지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얼핏 보면 그냥 키보드랑 똑같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키보드가 여러분 보통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게 한마디로 이제 원래 기계식 이제 척축 그런 키보드는 이렇게 축들이 딱 열어보면 이렇게 안 생겼어요 여러분. 근데 얘는 그냥 이렇게 얼핏 보면 그냥 키보드처럼 생겼지만 기계식입니다. 키급도 다르게 생겼죠. 원래 일반 청축들이랑 일반 이제 키보드들이랑. 자, 그래서 뭐 축을 고르는 게 없어요, 여러분. 얘는 그냥 무조건 이 축을 쓰셔야 돼요. 사시면 거꾸로 꼽히니. 아이고 사자마자 불러지는 거 아니야 이거? 됐네요. 자, 자 우선은 여러분 키감은. 키감을 제가 장갑을 벗어야겠네 여러분. 장갑을 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장갑을 벗고 할게요. 자 여러분 키감이 뭐냐면 갈축입니다 그냥. 이건 거의 갈수에 가까워요. 적축까지는 아니고 거의 갈축. 한마디로 청축과 적축의 중간 키압 정도의 중간 느낌입니다. 딱 갈축이네요. 그래서 갈축을 구매하실 분들은 얘를 구매하셔도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 거의 갈축입니다. 비교해볼까? 갈축을 제가 한 개 들고 있죠. 자 여기 이제 마스터 터치 갈축이죠. 자 소리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갈축입니다. 거의 동일하죠? 아, 얘가 또 조용하네요, 근데. 근데 제가 보기엔 누를 때 느낌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근데 얘가 좀 더 조용하다. 그런데 키감은 거의 갈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청축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끝치는 느낌이 없어요. 갈축이구만. 아, 좋네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마감물 제작부터 디자인이 엄청나게 예쁩니다. 와, 이 세팅을, 이게 보이시나요, 이게? 와, 이거 뭐 어쩌고 만들었니? 와, 색깔이 진짜 예뻐요. 여기 보시면 이제 G413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쪽에, 보이시나요? 이쪽에 G413이라고 적혀 있죠. 야, 마감 재질부터 해서 여러분 아주 상당히 좋은 키보드입니다. 와, 키보드 키캡이 엄청나네. 키캡이 진짜 좋은 키캡이네요. 이런 건 키캡은 여러분 거의 2-3만 합니다. 여기 있는 거 있는데 요거 뭔지 궁금하시죠? 여기 여러분 조금 달라요. 일반 그거랑. 제가 뜯어서 한번 볼게요. 아유. 자, 이 키보드 근데 너무 예쁘네. 이건 아무래도 여러분 제가 사용할게요. 이거는 경품으로 못 드리겠네. 자. 야, 이게 여러분 키캡이 이렇게 생겼네요. 와, 이게 키캡이 파여 있습니다. 보시면 이 보이시나요? 파여 있죠. 여기가. 그래서 손이 올리면 딱 쏙 들어가요. 똑 들어가요. 똑. 왜냐면 이게 파여 있다니까. 파여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여 있습니다.
얘가 초점을 못 잡는 바보 같은 게 이렇게 네, 보이시죠? 파여 있습니다. 와 신기하죠? 이거를 제가 몇 개만 한번 끼워 볼게요 여러분. 이게 자 4번 5번 자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 야 누를 때 얘네들이 훨씬 더 잘 눌러집니다 여러분. 왜냐면 쏙 들어가요 손가락 자체가. 와 대박이네. 좋다. 아 킥캡 좋은데 여러분? 오우씨. 이 형 하는 거 여러분. 제가 그냥 다 꼽아야겠네. 이건 이거 다 꼽아 써야겠다. 좋다. 이거 제가 한번 다 꼽아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다 꼽았습니다. 이게 총 몇 개가 주냐면 여러분 1,2,3,4,5랑 QWER 그 다음에 AES 이렇게만 줍니다. 아 이쪽에만 해놨는데 와 아주 편하네. 저 같은 경우는 손이 제가 말했지만 이쪽에만 해놨는데 이게 버튼을 이쪽 버튼을 누를 때 아주 편리하게 잘 눌러줍니다. 아 이거 보시죠. 자 이거 보시죠. 와 저는 보통 캐드 할 때 여러분 이쪽을 사용하니까 이쪽에만 세팅을 쓸 수 있다는 거지. 아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LED를 봐야겠죠? LED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 아쉬운 게 뭐냐면 팜레스트가 없어요. 팜레스트를 그래서 아, 저 대키보드 거를 이제 들어갈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안 들어가. 이게 여러분 사이즈는 맞거든요? 이게 사이즈는 맞는데 이 위에 이것 때문에 안 들어가요. 이것 때문에 이쪽 이렇게 한번 들어가려나?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이 대키보드는 여러분 밑으로 나 있거든요 얘가. 그래서 이게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돼 안 돼. 아 대체로 아깝네. 요거만 쓰면 될 것 같기도 한데 대키보드는 밑으로 나 있거든요. 얘는 근데 위에 이렇게 나 있어가지고 그래서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LED를 연결했습니다. 전원을 연결했는데 LED가 여러분 막 이제 말했지만 여러분 이런 비싼 키보드는 여러분 빛이 새어나와서 LED가 그런 식으로 안 보여요. 쉽게 말하면 커세어 제품도 마찬가지고 대키보드도 마찬가지고 앞에서 나우스 같은 제품들도 마찬가지지만 뭐 LED가 뭐 그렇게 막 밝게 보이는 게 아니야. 새어나가서 보이는 게 아니라 딱 이제 요 중간에 숫자 이렇게만 잘 보이게 돼 있습니다. 이게 원래 비싼 키보드는 한 10만원 20만원짜리 키보드는 다 그렇게 LED가 돼 있어요 여러분. 싼 키보드는 밝기는 잘 보이겠지만 빛이 좀 새어나간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나? 그래서 얘는 선명하게 보입니다. 얘는 그리고 LED가 여러분 종류가 RGB는 아니에요. 그래서 가격이 그나마 좀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가격이 99,000원이다. 정도입니다. 대신 얘는 여러분 최대 장점 와 역시 로지텍이니까 로지텍 소프트웨어를 제가 쓰고 있는 뭐 이렇게 G900 마우스랑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는 불 안 들어와요. 여기는 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반지일 반지랑 알루미늄입니다. 예쁘게 돼 있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불을 끄고 여러분 소프트웨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자 여러분 소프트웨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캠이랑 많이 쓰고 있으니까 다 있죠. G900이랑 로지텍 이제 소프트웨어가 좋은 게 이런 장점이 있죠 여러분. 소프트웨어는 솔직히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 로지텍 소프트 게임 소프트웨어가 제일 좋고요. 한 개만 설치해도 한마디로 모든 제품 꼽으면 다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로지텍이랑 똑같이 좋은 게 커세어 제품들이죠. 커세어 소프트웨어도 진짜 잘 돼 있죠 여러분. 근데 덱만텔라 저런 건 여러분 말했지만 여러분 저런 것들은 이제 소프트웨어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간단하게 쓰기에 뭐 덱만텔라나 저런 것들 좀 좋죠. 근데 있으면 더 복잡할 수도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요 키보드죠 여러분. 이게 게임을 감지하기 때문에 지금 오버워치가 감지가 되고 있네요. 신기하구만. 이렇게 해서 뭐 풀로 와지나봐요. 프로필도 여러 개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네요 여러분. 여러 개 이렇게 설정이 되고 여기 다 나와있네. 오 신기하구만. 그래서 총 이제 얘네는 F11번부터 12번까지 여러분 매크로로 쓸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매크로 기능은 여러분 덱 키보드가 최고예요. 왜냐면 설정에도 쉽고 간단하기도 하고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 누르셔가지고 여기서 멀티키 하겠다 그러면 지연 시작한 다음에 여기다가 뭐 자기 뭐 아이디를 이렇게 뭐 적고 그 다음에 엔터 친 다음에 비밀번호 적고 엔터 치면 이게 한마디로 로그인 매크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었으면 됐습니다. 매크로 만들면 뭐 마우스나 키보드나 다 동일해요. 로지텍은 여러분. 그 다음에 키 입력. 키를 뭐 다른 걸로 바꿨을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당연히 FN키를 누르고 써야겠죠. 예, 매크로 키는.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이건 이제 FN키 누르고 F8번을 누르시면 여러분 게이밍 모드가 됩니다. 키보드 자체에서 G에 불 들어오거든요 이쪽에. 그래서 게이밍 모드가 되면 한마디로 윈도우 키랑 저는 FN키들이 안 먹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키 누르기 히트맵. 전 이게 근데 잘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이게 마우스도 있거든요. 이게 막 두드리다 보면 뭐 히트맵이 나오나 봐요. 자기가 뭘 쳤는지 나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얘는 이제 LED 효과는 얘도 말이지만 RGB가 아니기 때문에 뭐 쥐뿔도 없습니다. 대신 뭐 호흡 효과. 근데 로지텍 키보드 자체가 원래 좀 여러분 이런 기능이 안 들어갔어요. 쉽게 말하면 뭐 퍼진다든가 뭐 레인보우라든가 뭐 그런 게 없어요. 얘네들은. 그냥 LED가 그냥 선명하게 들어오고 그 차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밝게 되네. 한번 여러분 불을 끈 다음에 한번 LED가 잘 보이는지 제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조명을 껐습니다. 조명을 껐어요. 이제 LED는 여러분 빨간색이고 말했지만 이게 여러분 이런 이제 쉽게 말해 이거 얘네들 광고에다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싸구려 기계식 키보드처럼 빛이 새어나가지 않고 빛이 한마디로 키보드 한마디로 이중사출 키캡에 들어가 있는 이런 번호들만 선명하게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 이제 LED가 안 좋아서 이래 보이는 게 아니라 비싼 키보드 자체들이 전부 내려요. 덱이든 한마디로 커세어급 이상 올라가면 전부 다 LED가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이렇게 글자처럼 선명히 잘 보입니다. 한마디로 바깥으로 빛이 안 새어나와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그냥 글만 뚜렷하죠. 이게 한마디로 비싼 키보드 이래요 여러분 원래. 열어보면 한마디로 LED가 이 중간에서만 뿅 나오게 돼 있어가지고 안쪽에 파 못했어요. 엄청 깊이 들어가 있다 그 말이지. LED가 보면 이쪽에 엄청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바깥으로 새어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우선은 LED는 잘 보여요 여러분. 잘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세요. 그냥 LED만 선명히 잘 보이죠. 끄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킨거 LED만 아마 글자들만 선명히 잘 보인단 말이지. 그 다음에 호흡 효과는 켤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호흡 효과 켜면 이렇게 숨쉬기 모드. 여기 끝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안타깝죠. 여기 조금 아쉽네요. LED 기능 자체가 별로 없다는 게. 이걸 왜 안 만들었을까. LED 기능 뭐 좀 누르면 퍼지고 그런 것도 만들어주지 맞죠. G프로는 RGB인데 여러분 G프로 RGB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효과가 없을 거예요 G프로도. 한마디로 누를 때 퍼지는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커세어나 대키보드에서 그렇고 그런 기능들은 없을 겁니다. 얘네들 마우스 이번에 이거 참 잘 만들었는데 키보드 이런 기능들이 좀 없다는 게 아쉽긴 하죠. 그럼 사용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그 대신. 자 다시 조명을 우선은 여러분 말했지만 세트끼리 묶어내 보죠. 역시 조명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로지텍에서 제가 처음으로 기계식 키보드를 사서 한번 리뷰를 찍어봤는데 우선은 아주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처음 쓴 것 치고는 좋네요 키보드 자체가. 그리고 역시 여러분 똑같은 제품은 똑같은 제품끼리 있어야지 원래 간지가 납니다. 여기 보시면 키보드 G마크 그 다음에 로지텍 뭐 쓰시는 분들은 G 이렇게 세트. 저번에 이제 아수스 제품 봤죠 여러분. 아수스 제품끼리 있으니까 보드가 나고 커세어 제품은 커세어 제품끼리 같이 세트로 써야지 원래 보다고가 나는 겁니다. 우선은 이 제품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흔히 말한 1군 한마디 완전 A급 제품들 중에서 그렇게 비싼 축은 아니에요. 왜냐면 RGB 기능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좀 싸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99,000원 정도 나왔고요. 근데 마감 재질은 여러분 거의 최고 비싼 뭐 20만원짜리 그런 키보드에 비해서 안 쳐집니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 메탈 상판 재질 여러분 진짜 엄청나게 좋아요. 이거 카본 재질 이거 진짜 끝장나게 좋습니다. 그리고 키캡도 아까도 보시지만 키캡도 아주 좋고요 여러분 최고급 재질에다 아주 좋고 대신 청축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키보드는 추천을 안 드려요 여러분. 청축 느낌은
전혀 안 납니다. 대신 갈축 좋아하시는 분들, 갈축 적축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기계식 키보드가 아주 좋으실 겁니다. 거의 갈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갈축 느낌입니다. 갈축을 사실 분들은 디자인 면에서 아주 예쁜 거기 때문에 요거를 구입하셔도 되겠고, 그 다음에 LED 기능, 한마디로 LED 기능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키보드는 추천 안 해드려요. LED 기능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LED 기능을 활용한 걸 원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커세어 제품을 사시는 게 더 나아요. 커세어 제품들이 LED 기능은 아주 허벌나게 잘 되거든요. 소프트웨어 안에서도 잘 되어 있고, LED를 원하시는 커세어 제품으로. 이번 말씀은 마우스를 로지테크를 쓰고 계시거나, 그 다음에 갈축 적축을 좋아하시는 분들, 한마디로 별로 안 시끄러운 기계 시키거든요. 여러분, 안 시끄러워요, 얘는. 그나마 어차피 시끄러운 양각이긴 한데, 그나마 청중이 비해서 좋습니다, 한마디로. 그렇고 이제 딱 봐도 옛날 딱 내 스타일이다. 이 바깥으로 이렇게 이제 키보드가 돌출되고 안 묻혀있죠. 안 묻혀있죠, 여러분. 묻혀있는 거는 묻혀있기 때문에 청소할 때 힘들어요. 대신에는 아주 원래 나와 있는 게 더 예쁘거든요. 이런 제품들, 이런 걸 사실 분들은 얘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결론은 좋다. 엄청나게 좋은 키보드였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로지텍 G413이었죠, 여러분. 얘가 G413. 키보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G 프로 찍어달라. 저는 G 프로는 여러분 죽어도 안 찍을 거예요, 여러분. G 프로 진짜 제 취향이랑 저 그 돈 주고 살 여러분들 계셨어요. 그 여러분 더럽게 비싸거든요, 솔직히. 그 돈 주고 그거 살 빼 차라리 커세어 사고 말지, 청축 살 거면. 그것도 아닌데, 얘는 여러분 그나마 신제품이고 아주 예쁘고, 스타일도 제 스타일에서 산 거지, 아시겠죠? G 프로 찍어달라고 요청하지 마세요.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했어요.